와, 합격이다!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검찰의 조직 및 업무 소개는 물론 검찰 수사관이 해야 할 역할까지 2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2분 만에 알려줌. 검찰 수사관은 검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검찰의 핵심 동력원입니다. 검찰은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관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검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검찰청마다 부서들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부, 공판부, 사무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부부터 알아볼까요? 형사부는 일반 고소, 고발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여성 강력 범죄, 금융 경제 범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때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검사와 함께 수사하며 관련 행정 업무도 처리합니다. 공판부? 낯선 부서가 있네. 수사를 하는 검사, 재판을 관여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수사 이후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전담하는 부서가 바로 공판부입니다. 수사관들은 검사를 도와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증인 신청 및 주소 보정 등 공소 유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무국의 업무도 너무 궁금해. 사무국은 검찰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너무 광범위해서 과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무국의 과들을 살펴볼까요? 각종 행사와 교육은 물론 공무원 임용과 복무, 임금과 예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과, 고소 고발 등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돕고 압수물이나 영장 관리, 민원 서비스 등 사건 처리 절차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건과, 유죄 확정난 판결 중 벌금이나 추징 등 재선형 사건을 집행하고 미납자 검거는 물론 기록의 열람 등사를 돕는 집행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의 수사 업무를 돕는 수사과와 조사과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조직은 일선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러한 부서 곳곳에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와, 드디어 출근이다! 어느 부서에서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 수사관이 되겠습니다.